이 그림의 제목은 해바라기입니다. 제가 이전에도 해바라기를 몇장 그렸는데, 이렇게 여러 송이를 또 여러 잎사귀를 다른 색으로 그려본 것은 이 작품이 처음이에요. 근데, 정말 괜찮을까 하면서 용감하게 이 색, 저 색, 진한 색을 넣어서 그렸는데,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이 색의 어울림이 된듯 싶습니다. 이 그림은 우리 아들이 미국에 얼마 전에 집을 샀다는 소리를 듣고, 멋진 해바라기를 그려서 갈때그 아들 집에 그 환한 거실에 걸어줄 그거를 연상하면서 계속 그려나가니까, 아, 빛을 받을 때, 그 햇빛을 받을 때 해바라기 모습은 어떨까 하면서 이 여러 색을 썼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해바라기를 돋보기 위해서 다른 색을 쓰기보다는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 뒷배경 색도, 노란 계통 해바라기를 은은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 색채를 제가 선택했던 거예요. 그 대신 이쪽은 강한 색채를 쓴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빨리 우리 아들 집에 걸어줄 날을 기다리며, 이 작품을 보니까 더 감동스럽습니다.